아 형이 잤어? 네. 이렇게 잤으나 싶으려 아 근데 이미 잤을 정도 잤어야 되는데 아우씨 1박 2일 동안 목이 한 마리 늦었어 못 잤고 이렇게 자도 돼? 이렇게 자도 되냐고 응? 아, 이렇게 자게 된 거 자야지 했니? 너는 빼따로 나갔는데 뭔 때문에 쉰 거? 아 쉬어서 세심했어요 아 세심했어? 쉬어서 누가 세심했어? 뭐 하기로 보라 문확 열으라고? 경치 봐라 저 다 뒤져 카페도 열어줘라 서야 살짝 꼬면 들어가 아 어 살짝 야 보고 난데 와 와 야 진정성 아 진짜 묶다자마자 또 그랬네 진짜 와 했어요 진짜 진짜 됐네 아시다 정말 경치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야지 와 진짜 안 보시는 것 같은데요? 아, 그래. 목 때문에.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? 두 분에서 합창을 하시던데. 별거 안 걸던데. 너 희미하게 살짝 그냥 새근새근 걸린대. 어떻게 보는 거야? 두 분에서 거의 뭐 합주를 하시던데요? 합치지 마. 최근 들어서 가장 맛있게 잔 것 같은데 저 좀 토스트 하나 스태프분들이랑 먹고 올게요 어머니 홍합 홍합 미역국인 거야 여기는 자연산이잖아요 완전히 네 뭐라도 따고 어머니 원샷 하겠네 맛있는 없나는 모르겠다 그냥 먹어 어우 맛있겠다 자 어머니 응? 어머니 미역국 먹고 든든하게 먹고 이제 꽃게 배 타서 만선 배 갖고 와야죠 와 미역국 진짜 맛있다 어머니도 드세요 솔직히 먹어봐요. 이런 게 맛있는 거죠. 되게 부드럽다. 참, 저 육지에서 저 서울에서 먹는 면하고 틀리지?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? 이게 맛있는 건가? 안 먹어. 아, 저는 아침 먹었어요. 누구야? 동화냐? 누구야? 동화냐? 어디가? 나 지금 스태프분들한테 토스트 쏘려고 밥 먹었어? 지금 토스트 쏘고 같이 먹으려고 미역국 진짜 너... 맛있어 좀만 퍼 갖고 와봐 아, 빨리! 하나! 둘! 아 근데 스태프분들 같이 먹으려고 했지 나 와 너 스태프분들 챙긴 거 처음 봤다? 아 오늘 좀 일어났는데 기분이 좋더라고 왜? 그냥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잖아 어제 너무 그 좀 뜻깊었나 봐 내가 오늘 시간이 좀 있어 아 어머니! 아유 어머니 아유 저 아이고 아이고 고맙네요 짜장면 아이고 아이고 어머니 매달 아이고, 아이고 어머니 친정 어머니 아니야 친정 아주, 어머니 아주 어머니 잘 계셨죠? 장모님 장모님 잘 계셨죠? 형님 밥 한 그릇 드시겠슈? 아니 지금 미역국 한 번만 먹어봐 지금 나 화장실 가려고 나왔는데 미역국 한 번만 먹어봐 예 안 먹은 지 지금 미역국 한 번만 먹어봐 빨리 5분 전에 먹었는데 예 아이고 먹어야 돼 와 큰일 났네 진짜 맛있어. 와 국물 생선이 들어갔나 보다. 홍합 홍합. 아 진짜 와 진짜 시원하다. 알았다 저는 가보겠슈. 아이고 아이고 안녕히 계시오. 아 어디가? 아유 저는 갈 길 가야지요. 갑자기 도망가는 분위기인데.
가볼게요. 아, 예, 네, 다녀오시오. 네, 안녕히 계세요. 맞다, 만나네. 맛있어요. 좀 진짜 오지? 아, 이 미역국 진짜 잘 끼드시네요. 장모님 진짜. 아유. 오늘은 장모님이 아니라 영원한 장모님으로 보시라고. 장모님. 딸이니까. 그래, 닭 때려서 딱 뜯어주지. 닭을 좀, 닭 좀 잡아줘요. 사위는 백년 손님인데. 이혼했어, 이혼했어. 아, 그냥 살기 참고. 네? 바람 펴서. 그랬어, 그럼 잘했어, 이혼. 아니, 근데 저도 이해가 될 만큼 참 그랬어요. 다시 돌아오려고 무던하게 노력을 했어요. 안 받아주지, 했어요. 그것은. 안 받아주지. 바람 펴고 누가 또 받아줘. 그건 잘했어, 그 딸이 잘한 거야. 그래서... 아니, 딸한테 이혼 잘했다고 하는 억울한 친정 어머니. 아, 근데... 아니야, 지금 마음에 안 들. 바람 피면 무조건 이혼해. 맞아요. 날 잘못어. 사오, 서우냐? 아, 그래도 잘못을 뉘우치고 그러면 좀 받아주. 예, 잘못하고 뉘우치려면 그런 잘못을 하지 마야지. 안 그래? 그 삶도 뉘우치고 또 살도 사자고 남자가 아니지. 한번 딱 이혼했으면. 장모님 옛날에 저 좋아하셨잖아요. 네? 했지. 제가 장모님한테 드린 선물만 해도 엄청난 거 기억나시죠?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설정 선물 성극을 잘해? 이혼해서 돌려주려고 안 돌려줬는게. 아따, 내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. 그 보석 반대해가지고 저 다이아 차마 돌려주지 못하겠더라고. 그 사이가 사준 선물. 다 알아요. 다 팔아버린 거 다 알아요. 팔진 아니었지. 그 싹 다 장에다 넘긴 거 다 알아요. 아이, 그 설마 받았어서 사이가 좋은 건데. 그냥 갖고 있어, 보관하고. 그럼 봐봐요. 봐봐요. 아, 군산집 가 있지, 다 갖고 나갔지. 상황이 쩐다.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살아있을 건데. 아유. 어머니, 여기 사위도 아들만 셋이에요. 여기 합이 아들이 일곱이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뭐를 많이 낳았어, 젊은 사람. 합이 일곱이야. 아니, 바람 펴서 난 자식들은 아니고요. 알아. 누가 그것까지 몰랐겠네. 네.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시니까. 밥 먹다 얹히겠네요. 아, 그냥. 보고 싶었어요, 여기 나왔어요. 맞다, 많이 봤죠. 여기 저 그래도... 핸드폰 사진으로도 많이 봤어요. 근데 이렇게 좋은 데 오니까 보여주고 싶더라고. 등대 같은 딱 해갖고 보여주고 등대 멋있지? 예. 네. 등대가 난 너무 좋더라고. 그렇게 좋은데요. 아마 이혼이었어도 마누라 격과지 혼자 갔다고? 마누라 꽃게잡이 보내고. 아니, 둘 중에 하나는 돈 벌어야죠. 한 사람이 할양지 남은. 각시 벌어는 거 먹고 살라고? 예, 그러죠. 하루 벌어서 몇 년 먹고 살겠다고. 각시랑 같이 가야지 혼자 가고 있어. 그런데 하루 잘 벌면 한 몇 년 먹어요. 그래서 이혼 당했구만. 아니요, 그런 거 아니요. 아, 아, 상황극 어쩔 거야. 끝나질 않아. 끝났네, 이제. 아, 아, 요 정도면 이제 충분히 분량 뻗고 이제 또 가야 돼. 어머니, 감사합니다. 아이고, 어머니 덕분에 TV에 또 나왔네. 아, 텔레비전에 나와버렸어, 제 얼굴이 또. 그랬어. 네. 아, 좋네요. 미역국 한 사발이 얻어먹고. 어서 오세요. 아이고, 옷이 겹치네요. 아이고, 옷이 겹치네요. 누나. 누나.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누나. 나 옷 갈아입고 올게. 누나, 누나 어디야? 브랜드 달라요. 에? 요거 라지. 굉장히 옷이 겹쳐. 죄송해요. 세수 못했어요. 어? 양치만 했어요. 아, 그럼 가 아니, 괜찮아요. 아니, 그리고 네, 조심히 오시나. 하나, 아이고. 하나, 어, 왜 아이보리 패딩을 입었어요? 이거 원래 입으려고 갖고 온 건데요. 아, 진짜요? 네. 용아, 그러면 용아 미안한데 나 누나랑 둘이 갔다 오는 게 낫지 않을까? 이렇게 그냥. 그래도 같이 가? 네? 같이 가야지. 저도 한 번도 배를 안 타가지고. 아, 타야 되는구나. 아니, 검은색 빨리요. 아, 어떻게 둘이 이게 맞췄어?
아,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제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 예. 그... 아, 안녕하세요. 처음 뵙는 선생님. 아, 예. 아, 어제 어제 개를 갖다 주셨어. 월계. 밤에 우리 집으로 어. 개를 이만큼 찢어가지고 주신 거예요. 청도 이장입니다. 재밌게 놀았어요.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. 예. 우리 사돈이 이 월계를 간식으로 먹으라고 이렇게 갖다 주셨어요. 아이고 이거 생겨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 아 선생님 이 귀한 거를. 아 이게 이장님 그때 말했던 그 예. 월랑개. 예, 월계. 우리 알고 있는 꽃게랑 조금 모양이 다르네. 네. 어, 색깔도 좀 다르네. 이 귀한 그물을 사돈이 네. 이 꽃게 그물을 많이 재피는 데다 그물을 쳐놨어요. 이제 내일 가셔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라고. 네, 내일 한번 제가 세호 형이랑 같이 가자 형이랑. 네, 형은 어. 두 번 탔거든요. 그러니까 저랑 형이랑 갔다. 인터넷 채보면 깨다시 꽃게라고 나오고 어장을 놓고 그 다음에 한 4월 정도 있다가 빼요. 열이면 한 150kg, 지금 한 60-70kg. 아~ 네. 오늘 잡으러 가야지. 아~ 만상! 화이팅! 화이팅! Let's go! Let's go! Let's go. 와 진짜 바람이 햇볕은 따뜻한데 시원해. 맞아. 오늘은 날씨가 진짜 좋다. 네. 네. 역시 이선 누나가 운이 좋아. 이게 이런. 이거 얼마 나가요? 15분. 15분 노래 나면 부르지 뭐. 누나 뭐 아침 노래 한번 하실래요? 그냥 편안하게 우리 함께 부르자. 반주가 있어요? 반주 다 내죠. 분위기랑 맞는 곡을 지금 잠깐 머리에서 검색을 해보기 생각해놨어요. 태양이야, 태양. 네, 대단히 고맙습니다. 어제 쓰면 위험하니까 맞죠? 쓰면 안 되잖아요. 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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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, 왜 웃겨? 웃으라고 하는 노래 아니야, 누나 이거. 누나, 웃으라고 하는 노래 아니야. 헬멧도 몇 번씩 날 보려고 썼나 수백 번 말했잖아 미워질 너무 많아 거짓된 세상 속 불안한 내 맘속 오직 난 믿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 그대 맘 변할까봐 불안해 할 때면 웃으면 말했잖아 그럴 일 없다고 그럼 없다고 텅 빈 내 가슴 속 내가 기대했어 너 하나뿐이지만 듣기 싫은 날리는 내 자신을 미워 yeah. 오늘도 난 이 세상에 휩쓸려 살며시 널 지워 baby baby 내가 말한 표현은 너 그저 믿지 마 내일이네 나는 너를 잊혀도 넌 나를 잊지 마 내일이네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술을 마셔도 당신의 답은 어떤 형제와 잠시 눈을 맞춰도 넌 나만 바라봐 1초까지만 하겠습니다. 우리 2초까지 하면 해맑게 할 수 있어요. 우리 1초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네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우리 뭐 관객은 두 분이지만 2만여 명이 있다는 마음으로 노래를 한 곡 쭉 뽑아봤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죠. 최고의 대세. 과연 이분의 이 대운이 어디까지 이어질까? 궁금해지는 가운데 물을 많이 마셔요. 난 노래를 못해요. 못해도 괜찮아요. 이거 노래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.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마음으로. 어동이 형 왔으면
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가 최고의 바다를 만났어. 그렇지. 너 이런 데서 여배우 노릇도 안 부르면 또 이상하거든. 이상하거든. 불러줘야 되는데. 그거 잘하는구나. 오동 형님 뭐 어떤 노래 해야 될까요? 뭐 있으시면 뭐 아무거나 아닙니다. 안 할 거 아무거나. 부담 갖지 마 있어. 트로트밖에 몰라요. 나 제가 해드릴게요. 엄마! 가사. 사랑은 남기는 거, 사랑은 남기는 거, 누구 만나게 되냐. 얄미운 사랑. 아, 좋다. 이별의 아픔을 난 가져가다오. 얄미운 사람. 앵콜! 앵콜! 진짜 너 잘한다. 누나님 이 뻥질이 있으신데요? 아, 저는 그 트로트를 되게 좋아해요. 사랑. 뭐 부를래 영화는? 저는 그 맹일 그대와. 이 정도로 이해해 주세요. 최고다, 최고야.